달기름 닦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독일 샴페인입니다. 너무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 독일 샴페인이 있는 곳에 갔다가 얘를 보러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라울을 꺼내러 갔다가 얘를 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제가 진짜 올여름에 독일 샴페인이 이렇게 예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원래 가을 되면 이제 여러분들 진짜 정신 못 차리게 예뻐지거든요, 얘가. 근데 여름에 성장을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완전 묵종이 이제 독일 샴페인들이 군생들이 좀 있는데, 독일 샴페인은 외도로도 제가 좀 많이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군생도 몇 포트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쁩니다, 진짜. 사랑스러워. 보는 순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얘는 원래 저한테 소환될 차례가 아니에요. 제가 워낙 좀 바쁜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아무나 이렇게 데려다가 이런 거 안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보는 순간, 얘는 진짜 새치기 해도 될 정도로 예뻐갖고 소환 바로. 예쁘다. 완전 샴페인 다시 보자. 샴페인 저 다음 때는 진짜로 정말 이렇게 매력 있는 그 품종인지 몰랐어요. 일단 좀 어설프게 알면 그냥 뭐 매력이 그냥 이렇게 감소될 수도 있는데, 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샴페인 종류들은 샴페인처럼 생긴 애들은 다 좋아요. 원래부터도 좋아했지만, 다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제가 키우고 있어서 아이고 예쁘다 이런 거 하고, 얘네들의 진가를 딱 본 다음에 느끼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진짜 올여름에, 아니 어쨌길래 그런데 라고 하냐면, 올여름에 다른 애들은 다 막 찌질찌질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특히 창단엽들도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너무 희한하게 이 독일 샴페인은, 독일 샴페인하고 먼노만 올여름에 통통하니 살이 찌면서 이게 덩치를 커지면서 이렇게 올 여름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는 다른 애들은 심지어 못생겨지는데, 얘네들은 심지어 성장을 하면서 예뻐지니까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만 뭐 그런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그 얘네들한테 맞는, 약간 조금 뭔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컨디션을 제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꾸 볼 때마다, 제가 요즘에 독일 샴페인 볼 때마다 제가 완전 하트가 뿅뿅 날아다닙니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아유, 누가 이렇게 이쁘래? 정신 못 차리게 말이야. 화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이 화분은 제가 예전에 저의 첫 번째 키핑장 사장님께서 판매를 했었던 사각 토분입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이 토분. 이거 제가 산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이쁘다고 이 토분 저희 엄마가 사신 거. 이게 개당 27,000원이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토분인데 가격대가 있죠. 예, 토분도 수입 토분 중에서 약간 이탈리아 토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이탈리아 토분 말고 좀 더 또 가격대가 좀 있는 그런 토분들도 있어서, 관엽식물 하시는 분들 토분 뭐 구매하시는 거 보면은 막 듀가르송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마어마하더만요. 이거 국내에서도 토분도 이게 좀 이렇게 저 공을 많이 들이는 거는 제작 공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토분도 또 막 가격대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토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는 게 독일 토분이라고 해갖고 토분은 다 저렴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유치한 초보자, 이제 초딩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뭐 다육이가 그렇게 비싸?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 무슨 화분이 그렇게 비싸?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은 저는 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아이고 마른 이빨 좀 나와라 일어나야 되나? 뭐 제가 다육이를 처음 만난 게 2,000원짜리를 만났다고 해서 요 애들의 가치가 2,0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애들만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00만 원짜리, 2억, 아이고 2억짜리 다육이도 있는데, 그쵸? 아이고야, 마른 잎을 물 먹여가지고 통통해져갖고 마른 잎 띠기가 사이사이 붙어있어갖고 이게 마른 잎 띠면서 마른 잎이 나오면서 이 다육이들한테 또 상처를 줘요. 마른 잎 이 꼬다리가 그래갖고 그것도 또 신경이 쓰입니다. 아구 예뻐라. 너무 예쁘다. 요거 요것도 지금 얘는 뭐 깍지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깍지약을 한번 이렇게 살짝 쳐서 혹시나 있으면 미리 예방. 보이진 않지만 다 썼어 벌써. 지금 시간이 오후 시간이어서 요거 말고 여러분들 제가 키우고 있는 다른 독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독일 샴페인 혹시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어, 너 뭐야? 너 왜 건들건들거려? 너 다시 심어줘야 되는 거야? 이가 옛날에 꽃나래 다육에 7,000원인가에 판매가 됐는데 정말 끝내주게 예쁜 아가였거든요. 아우, 얘 좀 건들거린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요거, 아우, 야, 뭐 대놓고 여기 뿌리가 있게 있죠? 얘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심어준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면관수로 그냥 물을 좀 먹여요.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른 잎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목대가 위로 솟아오르는, 그러니까는 실제로 커서 목대가 올라왔다기보다 마른 잎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목대가 나오는 것 같은 지금 고래서 얘가 지금 건들건들 한 거거든요. 조금 더 아래에다가 좀 더 심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왕이면 새흙 심어주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저면으로 그냥 물을 그냥 듬뿍 한번 먹여 볼게요. 오늘 다시 심어준 효과. 자, 이렇게. 어우, 예쁘다. 너무 예쁘죠? 얘 원래는 이렇게 작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기를 수북하게 덮은 그런 스타일의 크기였는데 아가가 돼버렸네. 마른 잎이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뿌리 활착을 제대로 못했었나 봐요.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갖고 이렇게 쪼맹이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실뿌리 난 거 봤으니까 얘가 여기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이제 물을 좀 먹여줘야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독샴이 예쁜 아가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행복했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 진짜 요 화분은 예전에 우리 이 화분이 아마 행복한 꽃 현아다용님께서 판매했던 화분 같은데 얘도 목대가 마른 잎이 지금 이렇게 내려 이렇게 막 생기면서 목대가 쓱 올라온 지금 그런 효과가 지금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요거는 그런데 얘는 짱짱하네요. 건들건들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얘도 한번 볼까? 야. 아, 예뻐.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보면서
제가 우리 짝꿍한테 아, 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싶다 그랬더니 원터치 텐트라도 갖다 줄까? 아, 예쁘다. 얘도 살짝 저기 이제 그 이 마감도를 살짝 한번 치워보고 얘 컨디션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이 위로 실뿌리가 싹 올라왔는지 뭐 이런 걸 지금 보는 거예요. 뿌리는 잘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보면 화분이 꽉 찼어요. 얘가 지금 화분이 꽉 차서 이런 애들은 물을 좀 줘도 아, 얘는 약간 좀 영양제를 좀 먹여볼게요. 당장 분갈이를 왜 분갈이 안 하고 싶냐면 예쁜 모습을 좀 올 가을에도 보고 싶어서 분갈이를 안 하고 싶네요. 살짝 사실 가장 좋은 건 분갈이에요. 가장 좋은 건 분갈인데 분갈이를 안 할 거면 영양제 가을에 영양제 좀 먹여가면서 그 여기에다 뭐 넣어줘도 좋냐면 그거 지렁이 분변토 있죠. 그거 좀 줘도 돼요. 걷어냈던 마감토를 아 예쁘다 돌려주고 얘도 물을 좀 저면으로 갖다가 좀 담궈서 좀 먹일게요. 바로 좀 물을 또 먹여야 화분이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 애들은 물 주고 나서 며칠 지나면 화분이 물기가 다 없어져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애들은 화분이 질척질척 하거든요.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애들은 자 요렇게 예쁘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요 독일 샴페인들 소환을 해가지고 마른 잎 떼어주면서 여러분과 수다 떨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네요. 아니야. 물을 여기다가 숟가락 갖고 좀 떠먹여야 되겠다. 잠깐만요. 올라서 깍지약을 좀 살짝 탔고요. 아주 살짝만 탔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께서 500cc 그거 모시기? 그 모시기더라? 주사기 가지고 하라고 답답하니까 좀 보기에 좀 답답하시죠? 네 금방 먹일게요. 금방 먹일게요. 아유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 네, 밥투정하는 애들 밥 먹이는 것 같죠? 저는 그래도 너무 좋아요. 많이 먹어. 이렇게 이 정도만 좀 먹이고 요 독샴은 얘는 좀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수발 들고 있는 거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오롯이 따라와주는 물론 저한테 나도 뭐 좀 해줘. 나 뭐 필요해. 나 지금 깍지 잡아줘. 나 지금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나 지금 목대 고사하고 있잖아.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뭔가 나의 수고와 노력을 막 즉각적으로 뭐 해줘야 되는 애들도 있는데 세워라 내어라 기다려주는 요 녀석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